네, 무에 따르면 개인주의적인 형태, 무의 형태, 레토릭, 레토릭 앞에 말했었잖아. 수사학, 무에 대한 과학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수학에 따르면, 근데 그것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뭘 위해 사용되어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 그런 거에 따르면 발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어져?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발견이. 그들은 산물인데 뭐의 산물이야? 영감이 얻어진 인내의 산물이고, 그리고 능숙한 손의 산물이고, 그리고 인콰이어링, 탐구하는, 질문하고, 그리고 뭐하지 않는, 편향되지 않은 마음의 정신의 산물인 거죠. 그렇지? 어느 개인의 산물이라는 얘기지. 게다가 열고 감사하네요. 게다가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또한 최소한은 그들은 말해주는데 너무 강력하게, 너무나 또는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근데 뭐하기 위한? 그들을 조용하게 침묵시키기 위한. 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나 이거 이제 한 세 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이거 무슨 말일 거 아니야? 강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했을 말하고, 그리고 말하는 너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말해서 편견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뭐 하게? 그 편견 가진 사람 침묵시키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세요? 너 이해했구나. 네, 다음에. 그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어? 서포스. 가정하는 게 잘못됐죠. 뭐가 가정하는 게 잘못됐어? 그런 믿음이 진심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 지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건 틀렸다.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개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려고 막 자기 주장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에도 그거 틀렸죠. 그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바뀌지? 거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죠. 그들이 뭘 제공할 수 있다고?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행동을 위한, 어디서는? 공적인, 컨텍스트, 상황에서는. 맞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도? 이게 뭔 말이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여기까지 봐봐.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막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공적인,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 네, 다시 한번 할게. 해봐. 그것은 틀렸다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는 게? 그런 믿음이 내 진심으로 가져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틀렸다. 가져진다는 얘기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진 않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기초를, 행동의 기초를,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치? 네, 그 다음에. 과학자, 어떤 과학자? 어나운스. 발표하는. 소위 말해서 뭘 발표하는? 발견을 발표하는. 어디서? 프레스 컨퍼런스. 언론 기자회견에서. 뭐 없이. 먼저, 허락하는 거 없이. 뭐 허락하는 거 없이? 전문적인 검토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허락하는 거 없이. 그날 그녀의 주장을 검토하는 걸 허락하는 거 없이 기자회견에서, 소위 말해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학자는, 그 과학자는 자동적으로 혹평을 받죠. 뭐라고 혹평 받아? Publicity Seeker라고 혹평 받는 거죠. 뭐죠? 검증도 안 된 걸 발표하는 거냐. Publicity Seeker죠. 뭐죠? 단어? Seeker는 보통 찾는 사람인데 뭘 찾는 사람이야? 명예나 명성 뭐 이런 거 찾는 사람이겠지. 그치? 규범은 뭔데? 무슨 규범? 과학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규범은 프리서폴스. 전제하는 거죠. 뭘 전제하는 거야? 자연이 뭐 하지 않는 걸 전제해? ambiguously가 뭐 하겠어? 뭐 하지 않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니? 모호하지 않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명확하지 않게 말한다? 모호하지 않게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어, 모호하지 않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호하게 말한다는 얘기니? 이렇게 되는 거니? 맞아? 자연이 모호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전제하냐면, 지식이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지. 뭐가 아니라면. 그것이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뭐에 의해? 그 교육에, 그 분야 학문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에 의해. 맞아? 내가 어떤 일을 발표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에게 권위를 부여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지. 굉장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과학적 진실은 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죠. 뭐 할 때까지는. 그것이, 뭐가 될 때까지는? 컬렉티브, 집단적인, 집합적인, 종합적인, 집합적인, 네, 산물이 되기 전까지는 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컬렉티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세요? 누군가의 일어나는 것,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단계죠. 뭐의 단계야? 그것의 구성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험실에서 누군가 하나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컬렉티브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과학적 발견은 뭐 이거죠.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 세 번 읽었는데 겨우 알 것 같아. 그래서 답을 확인하면 과학의 진실로 가는 길, 과학적인 커뮤니티의 승인, 얼굴 냅둬보고 주된 역할, 과학의 역할 첫 번째가 의미하는데 추억을 맨다. 그 처음 발견이 추억을 한 거는 그게 아니고 외로운 천재가 이끌었는데 과학적 발견이 것도 아니지. 집합적이라니까 과학의 발견은 말해준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편견이 제공한다 장애물을 과학적 연구 이것도 아니고 그제 요것밖에 없는 것 같지. 그제 과학적 커뮤니티의 승인을 받아야지 과학적 진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 같죠.